킬러를 찾으면 바보한테 다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몇 달이 걸쳐서 지시하잖아요. 내 예상으로는 장안서 회장 별장 폭발, 남동부지검 서부장, 길종문 원장, 그리고 네 분 모두 동일범 지시예요. 내 생각도 같아요. 사고 또는 자살로 완벽한 위장. 수법이 동일해요. 보통 이런 민감한 명령은 절대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거쳐봐야 한 단계 정도죠. 아마도 바보는 킬러와 근접해 있을 겁니다. 근데 찾기 힘들어서 그렇죠. 찾기 힘들다면 찾아오게 해야죠. 그런 방법이 있어. 그럼 우리를 죽이러 와야 하는 거잖아요. 킬러가 침묵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진 않겠죠? 좋은 방법이긴 한데 후달림이 상당합니다. 후달려도 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악당들의 사례를 부추기는 방법은 공개적인 조롱과 적절한 협박입니다. 조롱하면 또 나죠. 난 전 인류를 열받게 만들 수 있어요. 놔두세요. 잘못 사서 다 썩은 거예요. 변호사님. 저희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안군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분 돌아가신 사건 때문에 지푸라기 전체가 외로운 싸움 중이라고요. 저희가 한 팀이 돼 도와드리겠습니다. 싸움이 필요하시면 싸움, 힘부름이 필요하시면 힘부름. 뭐 저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지성의 힘, 요걸로다가 사건도 해결하고 우리도 승리하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우리 편 아니라며. 그럼 우리가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지. 응? 저도 좀비까지 한마당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몸으로 하는 거 다 자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피아노 말고 컴퓨터 기계 같은 것도 잘 다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또한 불공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불심, 이것이 진정한 승려의 자세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고요. 욕도 잘하고요. 힘도 좀 씁니다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우리들의 편하자고. 그리고 금. 금가동의 그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변호사님!